자, 그 다음으로는 경사모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사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경사 GSD가 지금 추가적으로 생겼는데요. 경사 GSD도 이제 여기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범위에 따라서 이제 설정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경사모집 수집을 눌러보게 되면 스마트 오블리큐 기능이 켰을 때와 껐을 때가 있습니다. 스마트 오블리큐를 켰을 때는 두번 비행입니다. 아, 한번 비행이죠. P1 기준으로는 한번 비행이고, Mavic 3 같은 경우는 종횡으로 두번 비행을 하게 됩니다. P1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33분이죠. 근데 껐을 때는 총 시간이 지금 다섯 번 비행을 해서, 시간을 보게 되면은 총 시간이 40분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사진 컷수가, 이제 500장이고, 이제 오블리큐 켰을 때는 1600장 정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스마트 오블리큐를 키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찍을 곳이, 이렇게 2D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그 3D까지 출력을 하는 경우라면은 무조건 스마트 오블리큐를 켜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오블리큐를 키고 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GS 경사 GSD에 맞게끔 짐벌 각도는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GSD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사면까지 저희가 하는 것을 알아봤고요. 이제 AGL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GL은 지형을 추적해서 이제 드론이 올라가서 일정 고도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이 방법은 DSM 파일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DSM 파일은 로컬에서 갖고 오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면책꽂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한 이제 지오이드, 새로 데이터, 새로 값은, 이 진위성, 그다음에 정확성, 이 문제가 생겼을 때 DJI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메시지죠. 이게 최신화가 안돼 있겠죠, DSM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날렸는, 이 DSM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최근에 뭐 건물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도심 지역이나 그런 곳에서는 이 DSM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는 것보다는 로컬에서 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2D로 만든 다음에 테라든 픽스보드에서 2D로 이제 만들어내면은 DSM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거를 로컬로 갖고 오게 되면은 이제 고도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형 추적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도 최적화는 이제 DSM 파일을 고도 DSM 그죠 AGL 같은 경우는 DSM 파일을 이제 로컬에서 갖고 오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다운받으면 최신화된 것이 아니니 이제 그좀 불안하시면은 로컬에서 한번 만들어서 로컬로 갖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Mavic 3 같은 경우는 여기에 실시간 팔로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시간 팔로우를 키면은 Mavic 3는 하방 센서가 인식을 해서 지형을 추적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어둡거나 아니면 안개가 꼈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얍실한 뭐 나뭇가지 그런 거는 인식을 또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으나 Mavic 3 같은 경우는 지형 추적을 키고 촬영하는 것을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Mavic 3 같은 경우는 지형 추적을 키게 되면은 이제 실시했을 때 오른쪽 하단에 지형 추적 관련된 이제 그래프 같은 게, 화면 같은 게 하나 추가적으로 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매핑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지금 현재 예상 시간이 10분 48초, 컷수가 556장인데요. 저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나면 GSD 이렇게 나오고요. 파란색깔 플레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비행 전에 아까 전에 봤던 것을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돼요. 다음을 누르고 있어요. 다음을 눌러보면 M모드로 전환하라고 해서 전환을 했고요. 기체 위치는 지금 실내이기 때문에 GNSS 오류, RTK 오류, 이륙 불가입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RTK 잡고 GPS 잡혔으면은 이게 빨간색이 없어지겠죠. RTK 연결 끊김도 없어지겠죠.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정했던 것을 보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신호 끊김이 굉장히 흔한 일이기 때문에 신호가 끊기면 계속으로 놓고 하시면 됩니다. 계속으로 놓기면 이제 불안하겠죠. 연결이 끊겼기 때문에 조종기에서 화면을 볼수 없으나 미션은 계속 자기가 하는 거죠. 그리고
비행 경로 완료 동작이 RTH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 출발 위치로 오겠죠. 오다 보면은 잡히겠죠.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을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카메라 모드는 당연히 자동이고요. 그 다음에 폴더는 SD 메모리 카드 안에 이 폴더로 이제 사진 데이터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행 인모드 업로드 누르고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드론이 스타트 포인트로 간 다음 이제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미션 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